거구나. 네. 팀리그 연승전 프로리그 24회차 삼성과 KT인데 박성균과 허영무 선수가 붙습니다. 예. 자, 블루스톰인데요. 어떤 경기 나올지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허영무 선수의 진영입니다. 허영무 선수의 진영은 한시고요. 자, 그리고 박성균 선수는 빨간색 7시예요. 빨간색 7시. 네. 참 그 박성균 선수가 이제 대장 역할로 나왔는데요. 예. 네. 두 팀의 네. 어쨌든 가장 그 에이스의 대결이기 때문에 참 그렇죠, 기대가 그렇죠. 되고요. 예. 두 선수 모두 다 완벽한 경기력으로 상대 종족전에 대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오늘 그 테란과 토스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그 이거 돈 주고도 보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죠. 진짜 네. 보기 힘든 경기가 나온 거죠. 박성균과 허영무 그리고 스코어도 2대2예요 지금. 네. 예, 삼성의 김명우 선수 남았고 KT에는 지금 현재 그 윤지현 선수 김현우 저거가 남았어요. 김현우 예, 바카스에서 그때 4강살 이거죠. 김현우 선수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뭐 게스러시라도 할 모양인데요. 일단 빨리 가서 프로 정차 빨라요. 이게 허영무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네. 보통 그 마냥 시간을 보내는 선수가 아니라 항상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바쁘게 경기를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컨트롤. 피지컬을 맞춰주지 못하면 허영무 선수가 정말 까다로운 선수죠. 맞습니다. 하지만 네. 박성균 맞출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노하우가 있는 선수죠. 자, 컨트롤 프로브 허영무 선수. 계속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프로브 네. 쓸데없이 돈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신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은 할 거 다 하고 네. 이게 허영무 선수거든요. 자, 노게 더블인데요 지금 허영무 선수. 자, 이러면서 자신은 노게 더블을 시도하고 있어요. 허영무 선수 정차 빨리 보내놓고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제 그러니까 원배럭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가스러시를 할 것처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프로브를 쓱 집어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긴장하는 나머지 이제 가스통을 먼저 짓게 만들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신은 이런 식으로 정찰을 해 가면서 이제 게이트 더블도 아니고 그냥 생더블을 지금 시도를 하는 허영무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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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초반에 뭐 할 거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네. 소닉도 다 하지만. 아니, 네. 아니 진짜 10분, 20분, 30분 이런 그 난전과 멀티태스킹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꾸준함을 유지하는 네. 게 사실 안 돼요. 아니 진짜로 네. 저희 그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매치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진짜? 저 진짜로 일주일 정도 연습할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진짜 저희 그 세 명 토너먼트로 한번 경기 한번 하시죠. 진짜. 세상에. 아니 저 진짜 소닉이, 웬만큼 해요 저. 소닉이 어디 이제 네.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스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니 저도 중고등학교 때 스타했죠. 예. 네.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 있는데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그 스타를 했었죠. 공부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죠. 아니 제가 한번 김태형 해설님하고 이성환 해설님하고 미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형 해설님이 종족이 프로토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이성환 선생님 종족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저는 뭐 그냥 골고루 다 합니다. 네. 아 골고루 랜덤이요? 아, 랜덤전 하면 되겠네요. 랜덤 또 랜덤전을 해도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어쨌든 뭐 SGO의 본진 다 보는데 노게이 더블인 거 알죠 박성균은 지금 보면은. 네 이게 배를 아주 심하게 불렸구나 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라 입장에서는 빌드에서는 진 거기 때문에 네. 뭔가 뭐 두 가지의 좀 극단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아, 네, 맞습니다. 확실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더 배짱 있게 멀티를 해버리거나. 근데 이게 박성균 선수가 지난주에도 약간 그 초반 불리한 빌드의 어떤 시작에서 그냥 운영하고서 그냥 힘으로 했는데 이겼거든요. 허영무 또 신비하고 야, 있어요. 이게 허영무가 심리전이 진짜 네. 괜히 그 육룡의 집합체다. 육룡을 다 섞어놨다. 마지막 그, 토스인데요. 네, 그 스타일을 네.
다 가졌다. 그러니까 완전체에 가까운 토스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전략성과 더불어 힘싸움에도 밀리지도 않고 네. 예, 모든 종족적에 강하고 이게 어용무인데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 생더블이 통했는데도 그냥 무난한 그렇죠. 운영이 아니라 예. 또 전략성까지 지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파에도 이런 전략을 비싸게 썼기 때문에 그 박성현 선수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 꺾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예. 물론 그렇게 해서 100%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허영무 선수의 전략성 자체는 진짜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서 칭찬해 줄 만한 이런 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일단 프롬 정찰을 일찍 보내서 그러니까 트릭을 세 번 쓴 거죠. 예. 가스러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고 네. 그다음에 가스러쉬를 하다가 하는 것처럼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더블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전략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여주고 난 이후에 전진 로보틱스로 이득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프로토스가 이런 식으로 멀티를 빨리 했어 테란이 지금 당장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예. 끊임없이 이제 타이밍 괴롭히다가 타이밍을 잡는 것 하나 아니면은 더 배짱 있게 커맨드를 빨리 지어야지라고 네. 생각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커맨드를 빨리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진 로보틱스에 100% 당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은 아까 그 벌처가 들어갔던 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이게 그냥 이게 엇박자 전진 리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생각을 배제할 수가 있고 2연속으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네, 완전 그 김태현 선수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박성현 선수는 허영무 선수라면 지금 타이밍에 트리플 할 거야 뻔히. 그러니까 지금 벌처가 돌아다니는 거고 진짜.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저 전진 리버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하냐면 두 번째 팩토리를 무조건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 전진 리버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자 이런 네. 거를 다 생각했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베이 자체를 지금 배제를 하고 출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저 리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자, 벌처들의 난입도 허영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내주면 안 돼요. 예, 허영무 선수도 공격적인 이런 그 빌드이기 때문에 6시까지 체크하긴 6시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몰라요 아직까지는. 예, 멀티 위주로만 지금 돌아다니면서 벌처가 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데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은 아주 그 공격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트리플 그렇죠. 발견했죠. 트리플 이러면 더 예, 모를 수밖에 없죠 박성균은. 네. 자 벌처는 못 난입하고요. 네, 자. 벌처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는 본진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예 생각 못 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렇죠. 야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아 허영무의 전략성이란 피지컬도 되는데 와. 전략성까지 네. 합의가 되면은 그건 완전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허영무 예. 이러면은? 지금 사실 이 박성현 선수 정말 독하잖아요. 예. 네. 정석에 강하고. 독사다운 어떤 면모인데 이거는 놓쳤어요. 이거는 몰라요 박성균. 네. 모르죠 지금. 네. 자 리버 내립니다 리버. 아하. 이거는 아마 진짜 박성균 선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초반에 그 아니 이러면서 트리플 자체는 또 보존 받는 거거든요. 그럼요 자원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허영훈은. 아하 컨트롤. 이거 자 탱크 에드지 없어요. 이거? 없어요. 진짜 이거는 허영무만이 할 수 있는 예. 네, 이런 그 전략적인 판단인데다가 멀티태스킹에 기반한 어떤 그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일단, 변화구를 분명히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커브처럼 풀어지면서 너클볼처럼 예. 떨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한 번 공을 하나 던졌는데 그 네. 공이 몇 번 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타자 입장에서는 진짜 식은땀을 쭉 흘릴 만한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하네요. 그렇죠 허영무 네. 선수. 그러면서 부족한 병력인데도 불구하고 벌처에 네. 휘둘리지 않고 마인드 에거까지 네.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는 모든 종족의 어떤 선수들이 따라하고 싶음. 왜냐하면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초반부터 항상 뭘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피지컬 능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허영무. 그러면서 꼼꼼하게 또 옵적으로 정찰까지 하면서 박성균을 감아두지 않아요.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어떤 리버였습니다만 박성균 선수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대박 피해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좀 더 욕심을 좀 사실 부려봤어도 됐었거든요 허영무. 네, 네 근데 아까처럼 하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테란이 커맨드 센터를 하나 더 짓고 있는지 팩토리를 일찍 늘리는지 예, 확인을 빨리 해주고 리버 네네. 난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뭐 옵저버도 지금 들어가는데 옵저버 난입을 통해서 상대가 팩토리를 늘리는지 커맨드 센터를 먼저 지었는지 확인만 하면은 네. 바로 포넥서스 가면서 아까처럼 운영하면은 또 아까처럼 이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옵저버 정찰이 중요한 네. 이유가 이게 올라가죠. 초반 전략 만 더블 넥서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김태현 네. 선수와 경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토스가 지금 마음먹은 대로 허영무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테란이 이거는 또 희소식이죠. 이거는 보면은 네. 희소식이고
타이밍을 노려도 그 타이밍이 통하게 있는 게 저 두기 리버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박성민 선수가 아무리 후반이 강하다고 해도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허용과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죠. 예,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커맨드에 돈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 가죠. 투샷트! 투샷트! 소급까지 됐습니다. 투샷트! 아, 네. 야, 이거 자, 갑니다. 분인 미달의 쪽. 예, 리버 타 있어요. 리버. 이게 더블 레. 짜증나네요. 야. 스캐럽. 스캐럽이. 야, 해가 스캐럽이 안 돼. 스캐럽이 안 터지고 있어요. 리버만 살려 갖고 가요. 리버만. 네. 예. 예, 물론 야. 대박은 안 났는데 네. 시간만 벌어도 되거든요. 잃지 않는 선에서. 아, 그럼요. 잃지 않는 선에서. 또 예. 커맨드 조금이라도 늦췄고요. 세월이 지나도 이 스캐럽의 적중률은 변함이 없는데. 네, 네. 예, 일단 소급 셔틀에 대한 대비는 다시 한번 택하게 언덕에서 잡아내고요. 예, 결국 이제 소급 셔틀 작전은 실패 손해고 손해가 더 많고 실패에 가까운 이런 그 성적이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멀티가 여유 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받자리 아까 잡았잖아요. 이거 터지네요. 자, 6회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아, 적절합니다. 참 저 옵점으로 또 보고 있는 저 빈틈을. 예. 아. 와. 근데 박성균도 나를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아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극심한 피해는 아닌데 이제 네네. 문제는 5시간 면수예요. 저기가 돌아가면서부터 그러니까 한 템포 계속 빠르거든요. 그렇죠. 게이트 볼까요? 자, 지금 게이트 늘어나고 있어요, 형무. 네. 자, 보죠. 그러니까 이제 잘 돌리면서 옵저버까지 소급이 됐어요, 지금. 예, 옵저버 소급. 지금 이제 셔틀 소급 됐죠? 옵저버 소급 됐죠? 카카로 네. 울죠? 얼마나 지금은 예,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네.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 그럼요. 네, 그러면서 뭐 아비터를 가져도 되긴 한데 지금은 네. 오히려 소급 셔틀을 쓴 만큼 한 두세 개 뽑아가지고 돌파 작전을 구사해도 됩니다. 아, 뭘 해도 되죠, 형무는. 4팩이고 지금은 프로토스 7게이트 돌아가잖아요. 7개 조금 있으면 그러면은 아 그냥 소급 셔틀에다가 질러 태워서 물량으로 한번 싸워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하이 예, 템플러까지 나오고 있어요, 형무.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하이 템플러도 일찍 아비터보다 하이 템플러를 일찍 뽑았다는 거는 네. 지상 물량으로 내가 앞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허영무 선수는 앞서서도 보셨듯이 경기가 유리하고 압도적 유리한데 경기를 질질 끌진 않아요. 그치, 네.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려고 하죠, 허영무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테란이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허영무 선수가 지금 타이밍 잡고 있어요. 네. 자, 그렇죠. 이후에 쏟아붓는 바가지로 진짜 퍼서 쏟아붓는 네. 프로토스의 물량을 박성민 선수가 어떻게 잘 막느냐인데 박성민 선수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은 중심을 잘 안 잃어요. 에이. 상대가 어떤 식으로 태클이 들어와도 자신의 중심 축은 절대 잘 안 흔들리는 이런 선수입니다. 자, 우쪽까지 미리 또 잡아주는 거 좋았죠. 예, 박성민 선수가 예전에 MSL에서 김태균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네. 진짜 끊임없는 흔들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맵에서 진짜 엄청난 경기 해가면서 승리한 그런 경기를 중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렇죠. 그때도 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에이. 박성민 선수 들은 전선 유지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김동준 해설과 함께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자, 맞습니다. 바로 셔틀. 그런 기록을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박성준 잘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건 좋아요. 이러면서 벌써 또 자, 움직여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네. 자, 우선 아, 움직여 보죠. 네. 움직여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토스 허영문 선수의 어떤 생각을 꿰뚫어야 돼요. 네, 아비터가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비터를 뽑지 않고 이렇게 물량 중심으로 간다는 걸 확인했으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준 선수는 네. 네.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아, 자리를 네. 잡고 가장 테란이 장점이 뭡니까? 네. 진여, 자, 집 지었을 이거, 때 예, 예. 아, 그 진영을 때. 정말 잘 갖추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12킬까지 하고 한 번 더. 아, 14킬까지 합니다. 네. 반딱 싸움하면은 테란이 불리할 게 없어요. 예.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은 테란이 네. 불리할 거 없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당장은 물론 자원적에서는 프로토스가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넥서스 피면서 물량 생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싸우면은 소모전에서 테란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짜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네. 프로토스의 물량 생산이 자 스캡 스캡 뿌렸고요. 스캡 뿌려도 사실 네. 대응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예. 뭐 지금 캐리어 나온 타이밍부터 어차피 토스가 네. 그 테란을 상대로 캐리어를 넘어가는데 네. 가장 불안하다는 요소인 그 타이밍 이게 지금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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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병력이 저렇게 압도하고 있는 캐리어를 간다? 이런 상황은 잘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예.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죠, 캐리어가. 아. 예, 뭐 캐리어가 나온 시간부터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뭐 캐리어 전문가가 있거든요. 예, 캐리어에 예. 일생을 바치신 예. 자, 스캡 뿌려주시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자, 그 타이밍을 잡아요, 박성규는. 자, 소모전 한번 해야겠죠. 자, 예. 자, 이게, 자. 자, 들어가죠, 허영무 우리. 자,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허영무 쏘우야! 천지 쏘! 아름답네! 지상
원정으로 이렇게 이겨버리면 밀렸어요? 캐리어는 캐리어는 할 게 없어요. 캐리어는 그렇죠. 예. 캐리어는 그냥 세레머니 형이에요. 캐리어는 예. 예. 캐리어가 이렇게 있으라 없으라 캐리어에 캐리어에게 네 아 부담이 없어지네요. 만들고 있어요. 예. 아 연말에 제제 제제 야 허영부 이게 바로 한방입니다. 이게 예. 바로 크리스마스용 캐리어 예. 산타 캐리어 아 캐리어 네. 나왔어요. 자 더 하세요. 자 네 예. 말씀 더 하셔도 돼요. 캐리어 이야 기가 막힌데요 허영부. 야 진짜 역대 제가 봤을 때 캐리어가